그리고 기자회견 당시에 사전에 연습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고 진심으로 말해야 된다. 진실로 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의혹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러시면 제가 참 힘들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그 피해자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서 약간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하고 네.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말하는 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반성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네요. 보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때 기자회견 했을 때는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할 때는 뭐 리허설을 아까 뭐 리허설이 뭐 준비 과정을 왜곡해 말한 거라 그러지만 그때는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그래도 그때는 사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번은 표정까지도 여러 가지로 해서 진짜 분노를 자아내게 하나요. 근데 이제 일관된 입장은 뭐냐 하면 도의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사죄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리적으로 내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난번 기자회견에도 아까 지난 기자회견에도 폭력적이고 물리적 방법으로 그걸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했는데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죄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추행 또는 성폭행 의혹이 있었는데요. 자, 경찰에서는 출국 금지까지 시키면서 공소시효 관계없이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소시효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극복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가늠한다. 이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아, 네. 그다음에 업무상 위력 추행은 5년입니다. 네. 그럼 이게 언뜻 생각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 피해 항상 이게 성범죄는 피해자별로 따로따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지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러게 중요한 게 형법 305조에 이해해 보면요. 바로 이게 그 상습 성범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으로 강간한다거나 상습으로 이게 업무상 위력 가늠한다든지 업무상 위력 추행을 하면요. 이게 바로 이제 형량도 2분의 1이 가중되면서 포괄일죄가 돼버려요. 아, 네. 이 말이 이게 포괄해서 모든 게 상습범으로 하나의 죄가 되면 과거의 99년부터 2016년까지 그럼 이게 모든 게 하나의 범죄가 돼버려요. 네. 상습, 업무상 위력, 가늠으로. 그럼 이게 그거는 공소시효가 마지막 시점을 기준하거든요. 그럼 이게 2016년 6월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공소시효가 2분의 1이 가중돼가 7년, 10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공소시효가 아무 관계없이 가장 최근 게 10년만 안 넘었으면 네. 바로 이게 상습, 업무상 위력 가늠은 처벌 가능하다. 따라서 이게 경찰에서 공소시효 관계없이 16명이잖아요. 이건 이게 누가 봐도 상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처벌 가능하다 봅니다. 네. 부인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러시면 제가 참 힘들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그 피해자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서 약간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하고 네.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말하는 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반성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네요. 보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때 기자회견 했을 때는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할 때는 뭐 리허설을 아까 뭐 리허설이 뭐 준비 과정을 왜곡해 말한 거라 그러지만 그때는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그래도 그때는 사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번은 표정까지도 여러 가지로 해서 진짜 분노를 자아내게 하나요. 근데 이제 일관된 입장은 뭐냐 하면 도의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사죄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리적으로 내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난번 기자회견에도 아까 지난 기자회견에도 폭력적이고 물리적 방법으로 그걸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했는데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죄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추행 또는 성폭행 의혹이 있었는데요. 자, 경찰에서는 출국 금지까지 시키면서 공소시효 관계없이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공소시효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극복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가늠한다. 이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 그리고 기자회견 당시에 사전에 연습을 했다는 의혹이 제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고 진심으로 말해야 된다. 진실로 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역 자체에 대해서거든요. 아, 네. 그다음에 업무상 위력 추행은 5년입니다. 네. 그럼 이게 언뜻 생각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 피해 항상 이게 성범죄는 피해자별로 따로따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지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러게 중요한 게 형법 305조에 이해 보면요. 바로 이게 그 상습 성범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으로 강간한다거나 상습으로 업무상 위력 가늠한다든지 업무상 위력 추행을 하면요. 이게 바로 이제 형량도 2분의 1이 가중되면서